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설 두 권인데요. 이사벨 아엔데의 비올레타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입니다. 비올레타는 2023년 출간된 책인데요. 1920년 스페인 독감이 발생하기 직전에 태어나서 이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을 통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있어요. 비올레타가 손자 카밀로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아주 좋고 또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책이었어요. 소설에서는 좀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어났던 뭐 쿠데타라던가 사건들로 추론해서 아 여기가 칠레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칠레에서 이 시대 벌어졌던 일이 좀 중남미 국가 어디서나 벌어졌던 일이었고 또 사회적 약소국 어디서나 벌어진 일이었음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명을 일부러 삭제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대공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1920년대 사회주의와 여성운동은 어떠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졌는지, 또 연주민에 대한 착취, 원주민의 삶을 비참함이 아닌 뭐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시선, 뭐 동물과 공존하는 삶, 내가 키운 동물을 먹는다는 건 무엇이지? 동물권에 대한 사유? 2차 대전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립이란 과연 가능한지 등 100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소설이고요. 제가 구독하는 정희진 교수님의 공부에서 이제 정희진 교수님은 젠더 문제는 젠더에서 시작해서 나이, 장애, 동물, 기후 위기, 뭐 계급 갈등 등등 보편적인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확장해 가야만 소수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문제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올레타는 좀 정희진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시기도 했지만 정희진 교수님이 지향하는 젠더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소설이에요. 라틴 아메리카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좀 마술적 리얼리즘 역시 잘 살아있는 소설이고요. 이사벨 아엔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성의 서사가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정말 잘 버무려져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사벨 아엔데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구독자분들 계시면 이번 기회에 비올레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좀 문학의 힘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 책은 북튜버 이제 노맨비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인데요. 겨울만 되면 저는 이상하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땡기더라고요. 좀뭘 읽을까 고민 중에 노맨비님이 책 너무 슬프다고 하셔서 좀그 말에 꽂혀서 읽게 됐는데요. 아직 진짜 너무 슬퍼요.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제 러시아 전장에서 참전 중이던 그레버는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제 계속 후퇴를 하면서 패전이 곧 다가올 것임을 느낍니다. 다행히 휴가를 가게 된 그레버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부모님의 집은 공습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부모님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부모님의 소식을 찾아 헤매던 중에 이제 동창생 엘리자베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결국은 휴가 기간이 끝내고 부대로 이제 복귀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 못 읽어봤지만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제목만 알고 있는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레마르크는 반전 소설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역시 전쟁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한 소설이었어요. 좀 저는 외국 소설을 읽을 때 이름이 잘안 외워져서 뭐 등장인물이나 간단한 스토리는 좀 메모하면서 읽는 편인데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이제 등장인물 정리한 거 보시면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처음 책을 읽으면서는 등장인물을 적으면서 아,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이지? 중요한 인물인가? 이 사람은 조연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아, 그냥 전쟁 당시를 살아가는 개인들을 보여주면서 독일군이라는 집단성에서 벗어나 독일 국민이라는 집단성에서 벗어나
개인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장치였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름을 좀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을 그린 소설 대부분은 좀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였던 연합군의 시선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았는데 패전을 앞둔 독일군의 시선으로 쓰인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뭐 아군 적군을 떠나 전쟁의 혼란과 파괴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적군이든 아군이든 떠나서 내가 질수 있는 이런 폭력 앞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고요. 아직도 좀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 전쟁을 우리는 그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만 해도 되는지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책 읽기였어요. 겨울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땡긴다 하시는 구독자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이었고요. 이책 읽어보시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월에 읽은 책 7권 소개해드렸고요. 연말이라 올해 책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북튜브 진수 성찬을 맛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 책 영상을 보면서 장바구니에 책을 계속 담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폭발직전이에요. 2024년 갑진년도 좋은 책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획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한해 되세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 독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